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문양적기랍니다. 기본적기를 끝낸 후에 그 다음 주쯤에 뭔가 기본적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는 문양을 좀 쳤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려고. 자, 이렇게 나무 액자가 있어요. 여기 깊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채로.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정신없게 없죠. 제가 워낙 한지 문양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하실 때 여기서 좋은 점은 뒤집어서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뒤집어주세요. 저도 여기,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치 바느질을 못할 정도 이렇게 스티치로 조각보 모양을 내봤어요. 컵받침에 아까 받치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여기 계속 올라오는 거라서 입체감도 있어요. 여기도 입체감 있고요. 자, 여기 그럼 한번 접어볼까요? 자, 접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 요거 기둥 하나, 쌍별 접기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자, 도형정의 접기도 되겠죠? 삼각형 접기만 하나면 이등변 삼각형 하나만 배우시면은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기둥은 일단 문이 없는 쪽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운데 줄에 맞춰서 세모 자, 세모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문 접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잡아요. 자, 이렇게 내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삼각형 접기 다 똑같아요. 사이즈만 달라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개수는 되게 많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이즈예요. 자, 그래도 괜찮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삼각 접기 한번 다시 펴서 삼각적기 두 번. 그 다음에 방석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펴고 그대로.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늘 접으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할 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바늘 접어요. 자, 그럼 여기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거 하나 빼고 다시 원래대로. 자, 이렇게 요. 그러면 요거 액자 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그런데 얘는 기둥을 넣기 위해서 자, 여기 네 개만 여기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끼워주려고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빨간색 해볼게요. 자, 방석 접기 세모 삼각 접기 두 번 해서 방석 접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삼각적게 하고 옆으로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애를 꺼내주세요. 짜자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풀해서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요. 자, 많이 잡아당겨서 여기가 꼭지점이 뾰족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뻐져요. 자, 이렇게. 자, 이 방법이에요. 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게 많죠? 아무튼 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배접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쌍배접기 하나는 앞으로가 하나 뒤로일 거예요. 자, 상관없으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고요. 하나, 둘. 자, 쌍배접기 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한 번씩 접어놓으면 좋아요. 삼각접기 두 번, 사각접기 두 번, 사각접기 두 번, 이렇게 했죠. 삼각접기 두 번, 사각접기 두 번, 대문접기 두 번. 대문접기 두 번이라는 건, 이게 대문이니까 다시 펴서 이쪽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둘. 자, 뭐라 그랬죠? 삼각접기 두 번, 사각접기 두 번, 대문접기 두 번. 뒤집어서 방석. 여기까지 일단 접어놓고 하면은 엄청 쉽거든요. 이렇게 한 번.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할게요. 그럼 친구들이 막 그래. 아, 왜 필 건데 다시 했어요. 아니, 접으라 그랬어요. 진짜.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돼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자, 처음부터 대문 접기 하고요. 작은 대문을 접어줍니다. 작은 대문 접어주고 나면 여기 선이 있어요. 자, 이대로 그대로 한 번씩 접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산을 잡고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자, 미리 선을 다 접어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사각주머니. 손쉽게 접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장점은 자, 이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확해요. 자, 이렇게. 짜자잔, 쌍별 접기 나왔습니다. 저희 기본 접기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죠. 쌍별 접기.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문양 여러 가지 있어요. 문양 여러 가지 바꿔주셔도 되지만 오늘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자, 태양 느낌도 나고 이렇게 선택해봤어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뒤로 아이스크림 이쪽 위에도 아래도 자, 이렇게 그래서 제자리. 자, 이쪽도 서 제자리. 자,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주면, 아이고, 해주면 된답니다. 자, 요거를 두 세트를 만들어요. 두 세트가 필요하답니다. 문양은 항상 두 세트 해야 예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자, 요 모양 바꿔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쪽만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이쪽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이들도 다 따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짜자잔. 이렇게 네 개를 다 해줍니다. 자, 네 개를 다 해준 다음에, 자, 네 개를, 네 군데를 다 해주고, 자, 이렇게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 하나는 똑같이 접어서 가위로 네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피자 네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모난 피자 네 조각. 자, 이렇게. 이렇게만, 이 정도 접기 네 가지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얘를 살짝 제가 놓은 거라, 띄어서 다시 여기다 해볼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지금 이렇게 접어놨어요. 막대 4개, 그 다음에 쌍벌접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는 사각형으로 잘라서 4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줬어요. 자, 준비됐습니다. 다 접었어요. 자, 쌍벌접기 2개인데 하나는 4개 조각으로 잘라놨고요. 그다음 기둥이 4개 있고요. 자, 같은 사이즈가 하나, 둘, 3가지 있어요. 자, 3가지 중에 요거랑 끼울 거 하나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붙여줬어요. 아까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일단 모서리를, 자, 오늘 딱지만 있어도 돼요. 모서리를, 자, 패치를 다 해주겠습니다. 해주고요. 짠짜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색깔을 정하면 되니까 친구들끼리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모서리를 나는 요 색으로 할 것이다, 요 색으로 할 것이다. 서로 정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요.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자, 기둥도, 저, 편집 사실은 안 해줘도, 자, 이거 보시면,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끼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풀체를 안에까지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씩 종이 두께 때문에 자리를, 자,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까 여기다 풀어놨잖아요. 그쵸? 두 번째도 그냥 끼어서, 기둥만 붙을 수 있게, 눌러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때, 자, 이렇게 그냥 안 맞으면 조금 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접어놓은 거를 지금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스티치가 보이죠?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도.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뭐죠? 이렇게 액자 모양에 서로 만나게 생각하시고 집어넣으면. 자, 액자가 됐어요. 액자 틀이 됐어요. 자, 이쪽도 울면은 좀 밀어주세요. 그럼 됐죠?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이번에도 풀을 그냥 다 발라주세요. 빠바바밤. 발라주고, 제일 큰 거, 직각 삼각형을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이즈 같은 거, 요거랑 똑같은 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보라 말고 핑크 해볼게요. 핑크.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보라. 자, 여기다 올려줍니다. 보라. 자, 이번에는 폴을 좀 위로 칠해야겠어요. 보라. 또 보라. 자, 지금 같은 재료인데 위치에 따라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거랑 다르다는 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 붙여줄까요? 제일 작은 거.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짠. 제일 작은 거. 아야. 짠. 제일 작은 거. 짠. 제가 따플로 해서 좋아요. 색종이도 잘 붙지만 한지가 따플에 더 잘 붙죠. 자, 이렇게. 이러면 1, 2, 3. 자, 이렇게 세 칸이 돼서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까 쌍벌접기 하나 해놓은 거 가운데 들어갈게요. 가운데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네 개를 저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벌어져요. 아구 입이라고 생각해요. 자, 바닥에 뿔을 묻혀서 뿅 해서 이 사이에 착.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마찬가지. 자, 입이 벌려지는 데가 앞이에요. 짜자잔. 자,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답니다. 반대로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 붙인 쪽이. 비기 싫겠죠. 그래서 항상, 자, 이게 벌어지는 쪽이 안쪽으로 해서,
짜잔, 짜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는 이유는 더 입체감을 주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짜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석. 보석도 글루건 해도 되지만, 풀도 잘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눌러주겠어요. 짜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 스티치를 다 해줬죠. 볼펜으로 그냥 그려줬어요. 사이펜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같죠. 자, 이렇게 액자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왠지 꼭 문양하면 벽걸이가 생각나죠. 자, 이걸로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옆으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세로로 할 때는 자, 여기를 끊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밑에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될까. 근데 저는 그냥 액자로 하려고요. 이렇게 액자를 해도 충분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요. 뒤에는 나무 사이즈요. 사이즈이고 15cm 액자예요. 15cm 우드. 우드에다가 요게 근데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걸으실 때 요렇게 걸으실 때는 그냥 걸으시면 되고 요렇게 할 때는 여기다 고리를 띄던가 아니면 요거를 가위로 딱 띄면은 떨어지거든요. 다시 글루건을 붙여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쁘게 만드십시오.